인도는 이 태국은 수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왕이 있고 또 군대가 분열되지 않고 단결되어 있고 또 도시 중산층이 지금 정권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이 국민 교양과 민주적 전통이 약한 데서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은 인도, 인도네시아, 오늘 말씀드린 태국과 같은 사태가 됩니다. 또 한 나라 남미에서 페루가 얼마 전에 재판을 해가지고 부지머리 일본인 출신이죠. 일본계지, 일본계 90년대에 상당히 한 7, 8년 동안 장기 집권했던 부지머리를 피고인세가 감춰가지고 징역 한 20년을 때렸어요. 뭐 양민학살 이런 걸로. 그게 대해서 오늘 인터내셔널 헤랄드 트리뷴이라는 신문에 페루 사람이 글을 썼어요. 자기는 90년대에 부지머리 시절에 페루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부지머리를 지금 이런 식으로 재판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 아니다. 부지머리가 등장하기 전에 페루가 어떤 나라였느냐. 좌익 게릴라들이 설치고 해가지고 수시로 발전소를 폭파해가지고 전기가 제대로 안 들어오고 했는데 부지머리가 대통령이 되면서 싹 정리했지 않느냐. 부패가 있다 하더라도 이 나라를 치안을 안보를 유지하는 공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변호를 봤습니다. 잘못하면 이 태국이 이게 남미화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남미화라는 말을 잡으시니까 저번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 설명을 좀 해달라고 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남미화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 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정치적 이 변동이죠. 남미는 포르투갈, 스페인이 식민지를 했습니다. 북미는 영국, 프랑스가 식민지를 했죠.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는 1등 국가고 스페인, 포르투갈은 유럽에서는 한때는 후진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전통이 아주 약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남미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이게 민주주의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스페인 사람들은 이 인디안이라고 섞여 있습니다. 혼혈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사람들은 인디안과 섞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 남미는 출발이 19세기부터 이제 독립이 됩니다만은 출발할 때부터 이게 제대로 민주적 기반을 갖지 못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러나는 항상 좌익이 들어옵니다.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좌익이 들어왔습니다. 좌익은 항상 농조합을 만들죠. 우익은 항상 군대를 만들죠. 이렇게 해서 양배 군대와 노조,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부 또 카톨릭입니다. 교회, 이런 제 세력들이 여러 가지로 이거 힘의 관계가 비슷하게 돼가지고 압도적 힘을 가진 세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군사 쿠데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군사정권이 집권을 해가지고 질서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정권은 박정희 군사정권하고 달라가지고 이 부패하죠. 부패. 그리고 인권 탈압을 많이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민중들이 좌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뒤집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쿠데타와 민중봉기 사이에 나라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나라를 남유화로 봅니다. 한국이 남유화로 간다는 뜻은 뭐냐? 우파와 좌파가 실력 비슷해가지고 가끔씩 하면서 이 대통령이 왔다 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다가 좌파는 우선 법치를 깨는 게 그 사람들이 목표이기도 하니까 법치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경제도 잘 안 된다. 한국은 안보도 위험하다. 이렇게 됩니다. 남미하고 우리하고 다른데 우리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남미화가 만약 포착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남쪽의 좌와 북한의 김정일 정부가 합쳐져가지고 2대1의 게임이 되는 거죠. 좌가 2가 되고 우파는 1이 되는데 2대1이 되니까 한국에서의 남미화는, 남한의 남미화는 바로 전파통일로 가는 중간 단계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남미화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제가 서울 시내를 이렇게 광화문 내거리 서대문 이쪽에 걸어보니까 주말에는 이 청소를 잘 안 합니다. 굉장히 더러워요. 어제 본 영화에 나오는 인도를 생각해 봤죠. 왜 이렇게 더러운지 광화문은 껌을 보내가지고, 껌 밟고 해가지고 시끄럽게 이제 놓고, 종이 버리고, 특히 요새 커피를 마시고, 길가에 그냥 막 버려놓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청소를 안 해서 있습니다. 청소. 그 깨끗한 싱가포르도 일부러 이광료가 청소부들을 며칠 동안 안 하게 하니까 5천개 쓰레기통이 되더라고요. 청소를 해요, 청소. 청소 누가 시키는 거야? 서울시장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요새 오세훈 시장이 지금 관광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이 교통 문제와 청소 문제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세훈 시장 보면은, 이 사람이 내세우는 그 캐치프레이즈, 요새 서울시 온 데 다 붙어 있는 창의시정이란 말이죠. 창의시정. 그걸 한글로 또 써놨습니다. 창의시정. 창의로운 시정이란 뜻인데, 그걸 한글로 써놓으면, 이에 계신 분들이 다 알죠. 누가? 제가 그걸 읽으면 창의시정, 유해청 시정시죠. 그래서 유해청이가 뭐 수시정 됐는지. 이런, 그런 데 쓰는 돈이 수십억 될 겁니다. 그 간판에 붙이고, 뭐, 온갖 창의시정, 창의시정 하면서, 이 수십억, 그런 데서 돈 쓰지 말고, 청소를 제대로 하는 시장이 나와야 됩니다. 원래 좌파정권이 들었으면 거리가, 질서가 무너지고, 반드시 거리가 더러워집니다. 왜냐? 잔소리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잔소리하는, 시장이 잔소리하고, 국장이 잔소리하고, 이게 과장한테 잔소리하고, 그럼 과장이 용역업체를 불러가지고, 왜 청소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지 않으면은, 한국의 국민 수준은 아직도 알아서 받는 게 약해져요. 그게 또 하나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쓰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집 앞. 자기 집 앞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해서 한 15m 반경은 치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은 공적 마인드가 약해가지고 자기 집 안은 깨끗하게 하면서 1m만 바깥에 나오면 이건 내 앞은 아무밖에 없는데다. 눈이 와도 자기도 가끔 미끄러지면서 구청에 와서, 구청 사람들 오기 전까지 눈도 안 춥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적 범위가 좁아요. 공적 범위. 공적 범위가 좁은데 이걸 어떻게 넓을 거냐 하는 것을 어제 생각했습니다. 애국단체의 행사 중에 하나가 4월 15일 월화수 오전 11시에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예, 미국 스파이 조작 사건 폭로 기자회견이 있다면, 이게, 악어 모자를 만든 백승학 씨라는 그 기업인이 미국 스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국회에서 따지고 해가지고, 미국 스파이라는 말이 무슨 승리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은 어떻게 보면 승리가 되냐. 적국의 정보를 줘야 간첩이 되죠. 그러니까 우방국에 정보를 주면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제가 안 됩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정보를 뭐 우방국에 뭐든지 외워주면 다 간첩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애국기업인을 괴롭혔던 사건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4월 15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20점. 재밌는 게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리차드 롤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부시 행정부 시절에 국방부 차관보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정책 담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했다고 일각에서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 모자 이분들은 그것이 노무현 정권의 음모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전에 미국 국방부 차관보 했던 리차드 롤리스라는 사람을 한국으로 모셔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한다니까 한번 가서 재미있어 한번 들어보시죠. 무슨 말을 할지. 정권이 바뀌니까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11시